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6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좀 잡히는 그런 양상이었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날라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FOMC 부의장으로 임명된 의원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양적 긴축부터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변수가 이제 등장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집무실 이전에 대한 ABB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좀 더 봐야 되는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요. 분위기 좀 더 올려서 뭐 오늘은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차피 지금 시장은 개별적인 가는 종목은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개별적인 테마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 그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 2018년도까지 꾸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자네 관련해서 제롬 파월로 바뀌면서 이때 금리가 물가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때 뭘 했었냐면 우리가 점진적 금리 인상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은 통화에 대한 이자를 올리고 낮추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곧장 시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통화량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우리 양적 완화라고 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통화량을 조절하면 곧장 실물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이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자를 올리고 이자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곧장 실물 경제에 여파가 미치지는 않아요. 항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자, 물가가 일부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는, 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변곡점 이후에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까지 왔는데, 자, 이것은 미국이 현재는 위험하다고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6% 전후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미국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등장했다는 것이, 그 변수가 바로 공급을 담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현재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수요가 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왜곡이 한 번 더 끼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양상, 왜곡이 한 번 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렇게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심각하다. 여기서 우리가 기존 방침대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안 했다면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내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화폐에 대한 가치를 바꾸거나, 양적 긴축은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여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4월달과 5월달까지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러시아가 전쟁 종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고점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지금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금리 결정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과 4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 금리를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경제가 뒷받침되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실물 경제, 그래 우리가 가계에 있어 가지고 부담 자체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금리를 3회 이미 인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가주면서 대출을 끼고 있는 가계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가계에 대한 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유가다 보니까 유가 경비가 또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4월 달에 지금 금리 가능성, 그리고 5월 달에 또 곧장이 있습니다. 자, 결국 5월 달에 미국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4월 달을 건너뛰고 5월 달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 봤을 때는, 오늘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4월 달에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이 좀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원자재에 대한 이 가격이 지금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저는 나타난다고 보는데, 쉽게 대형주들도 못 가는 것도 1분기에는 재고로 쌓아놨던 원자재로 어떻게 하든 오영부영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매출 원가거든요. 그런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1분기는 그만큼 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2분기는 재고가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받아들인 원자재가 비쌀 때 사왔는 원자재라는 거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기업 실적들도 예상치보다 하향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르게 급등이 안 나오는 것도, 지금은 실적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단방에 못 올라가는 거죠.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은 재평가를 받았던 가격대야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이겠지만 지수는 쉽게 못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5천억 원에 대한 매도세를 또 보였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은 오늘도 천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금 기관도 같이 매도세를 조금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양시장이 지금 상당 부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70포인트에 대한 저항 구간이 여전하고,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 283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밑으로 27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되고, 지금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이는데,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그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지금은 저항 구간에,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해나가야 되니까 쉽게 돌파를 해서 급등은 나타내기는 좀 힘들 것이다. 결국 지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종목군들,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자, 일적인 애로 오늘 사실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KG그룹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쌍용차가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인가? 아니거든요. 시장은 호재에 지금 상당히 메말라 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다는 얘기 나오더라도 진짜? 그래?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에 대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360억 원을 의결을 했다. 추가 소요는 추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 이전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빼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뭐 용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것이 최대한 이제 길게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것도 국가 안보 사항입니다. 우리 어디로 언제 이전해요? 언제 이사합니다? 그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밝히지 않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전 다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조용조용히,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이 된 건 아니거든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옮기고, 우리 이렇게 옮겼습니다. 국가 안보 기밀로 인해서 저희가 밝혀져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긴 시간 되고 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아무튼 일단 이전한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이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북한에 혹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저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발생한 주식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런 용산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진짜로 이제 용산 이전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일전에 봤던 용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용산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테마성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시공테크나 자연광역 같은 기업들은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는 상황인데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신에 정말 이제 우리가 용산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국 이제 방산이라고 보거든요.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의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공 사격망 자체를 범위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범위를 두 가지 서클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안에 들어오면, 안에 항공기가 뭔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발사, 그리고 한 번 더 큰 범위 안에서는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경고 멘트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이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서 대공 장비라든지 또는 레이저망에 대한 부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더망이 작용이 되면서, 레이더망입니다. 레이더망이 작용이 되면서 그걸 보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따른 사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신규적인 전술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주들에 대한 신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수위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씩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슈가 된다거나, 대부분의 이제 이 이슈들이 지금 현 정부와
앞으로 이제 신정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뭔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언론의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식 입장에서는 인수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결국 시장에 대한 4월달 테마의 먹거리가 된다는 거. 4월달에도 이런 식의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잘 가는 종목군들은 100% 이상씩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의 쏠림화가 상당 부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용산 이슈 전에 오늘 뭐 시장에 쌍용차 이슈가 한 번 더 이어지고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오는 게 생겨버려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 지금 너무나 호재 목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면서 지금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놓자. 제가 강조해드렸던 방산주가 있어요. 그 기업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2018년, 2019년도 이제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아니라 보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넣으려고 하면 실업률이 저렇게 낮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거의 3.5%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보고 지금은 좀 더 그 아래 공포는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뭐 세 종목 다 두 개 한번 오늘 한미 글로벌은 이전에 보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뭐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다섯 글자 종목이 나오게 됐네요. 우선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시공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업체입니다. CM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지금 인수위의 정책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수위 관련된 부분을 부실시공 근절한다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리아 센터. 우리가 요거 종목 이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사조 동화원. 밀 가격이 변한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상승했는데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에서 오늘 쳐주면서 지금 전에 한번 올랐던 그 신고가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뚫고 가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보는데 충분히 지금은 뭐 이대로 꺼지진 않는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센터는 지금 3일 동안 장기평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장기평이 겹치면서 물량을 소화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을 소화를 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윗꼬리에 달고 이렇게 퍼지는 그림 아니라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저가를 올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받쳐주는 물량, 그리고 위에서는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지금은 알뜰형 소비 패턴이라고 해서 가격 비교를 상당 부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온라인 마켓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조동화원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6%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물량을 마찬가지로 소화를 하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의 똑같은 위치에 대한 부분에 거래량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에 있던 물량이 빠져나갔다 안 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번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 주가가 한번 모아가는 지금 현재 125일선이 업황에 대한 선인데 그 선에 대한 부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사료 관련해서 현대 사료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매수가가 16,000원 밴드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도 오르기 전에 똑같은 매매 패턴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사주동환 같은 경우 거래량이 꾸준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지금 줄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한번 탄력 있는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게 요즘 또 하다 보니까 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점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방송사에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모든 뭐 1등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 월요일과 목요일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 내일 목요일 날밤 9시에 또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거기서도 많은 좋은 종목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입소문 내주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저한테 큰 힘을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